그럼 인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기에는 초기 가도 리액턴스는 전격 리액턴스에 비해서 그 크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약 한 15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시간이 좀 더 경과한 이러한 가도 구간에서는 전격 리액턴스에 비해서 약 20 내지 30% 정도 되는 그런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리액턴스가 전격 리액턴스보다 적으니까 고장 전류는 그만큼 크게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의 고장 시 리액턴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정상 리액턴스와 역상 리액턴스, 그 다음에 영상 리액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값들은 각각 다릅니다. 정상 리액턴스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역상과 영상 리액턴스는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 값이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상 리액턴스의 계략적인 값은 최대 고장 전류가 발생하는 2분의 1 사이클에서는 초기 직축 가도 리액턴스, 즉 X2-D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값을 온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단기 차단 시점에서의 고장 전류는 즉 3에서 5Hz 정도 경과한 그때의 고장 전류는 초기 직축 가도 리액턴스에다가 가도 리액턴스 두 값을 합쳐서 2로 나눠준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산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R값과 X값으로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분할하는 계산식은 여기 퍼센트 R과 퍼센트 X이고 아까 저기 변압기와 똑같죠.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자, 도표는 IEEE C370-37.010에서 제공하는 여기에 전동기 용량에 해당하는 용량별에 해당하는 그때의 R분의 X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상 리액턴스입니다. 역상 리액턴스는 일반적으로 원통형 고속기인 경우 X2 역상 리액턴스는 과도 직축 리액턴스 값을 사용을 하고 돌극형인 경우에는 제동건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직축 과도 리액턴스와 초기 횡축 과도 리액턴스 두 값을 더한 값에 2를 나눠준 값이 되고 이 값은 초기 직축 가도 리액턴스의 1.15배 한 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근선이 없는 경우에는 과도 리액턴스 이 값보다 크게 되겠죠. 가도분이니까 값은 커집니다. 가도 리액턴스 가도 직축 리액턴스 값에다가 그 다음에 과도 횡축 리액턴스를 더한 값에 2를 나눠준 값하고 같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도 직축 리액턴스의 약 1.5배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리액턴스입니다. 영상 리액턴스는 시간적 변화는 없고 초기 직축 가도 리액턴스의 약 10에서 90%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삼상 단락 전류의 계산 순서 및 방법에서 표 1-3 앞쪽에 동기기의 리액턴스 값은 표준에서도 그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터빈 발전기의 경우 2극과 4극이 있고 초기 직축 가도 리액턴스 값, 가도 리액턴스 값,
C 여기에 IEEE 이 스탠다드 141에 이렇게 권장값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극인 경우에는 초기 직축 가도 리액턴스가 0.09, 가도 리액턴스가 약 0.15 정도 된다. 사극인 경우에는 0.15, 그 다음에 가도 리액턴스는 0.23 정도, 그 다음에 대형 전동기를 한번 볼까요? 600볼트 이상 되는 대형 전동기인 경우에는 초기 가도 직축 리액턴스가 약 0.17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기 전동기의 임피던스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임피던스는 원칙적으로 동기 발전기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려 방식의 동기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려 방식의 것은 탈락 고장 시 전압 강하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때의 리액턴스는 자려 방식의 동기 전동기는 2분의 1 사이클의 값은 가도 리액턴스 값을 사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려 방식의 것은 2분의 1 사이클의 값은 초기 가도 직축 리액턴스 값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려 방식이 아닌 동기기보다 리액턴스 값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임피던스입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임피던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계산식에 의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규격에서 권장하는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좌측의 계산식을 보면은 전동기의 기동 용량입니다. 전동기 기동 용량에 대한 기준 용량의 백분율 100을 곱하면은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 기동 용량은 구속 회전자 전류를 알면은 거기에다가 삼상인 경우 루트 3 선간 전압을 곱하면은 기동 용량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동기의 기동 전류 또는 구속 회전자 전류를 알고 있으면은 기동 용량을 가지고 전동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기 탈락 시 임피던스 두 번째 방법은 고압 전동기인 경우에는 전격 임피던스 약 17에서 25%가량 되고 저압 전동기인 경우에는 약 20에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값 가지고 이제 계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R 값과 퍼센트 X 값을 이제 분할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계산식은 마찬가지의 계산식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도 이러한 도표에 의해서 IEEE C370-37.010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도표에 의해서 유도 전동기의 그 용량에 해당하는 R분의 X 값을 이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